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제가 LS 버트리즈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드리는 이유는 LS 버트리즈 현 위치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LS 버트리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분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거고 어떤 분은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LS 버트리즈 앞으로의 변동성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버트리즈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최근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확대됐어요. 신규상장 당일부터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포착됐는데, 자,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순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태까지는 기관과 외인들이 청약을 통해서 잡은 이 6천원대의 물량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했지만 앞으로 LS 버트리즈의 경우엔 코스피 200 편의 기대감과 울트라 커피시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 위치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에 이 과대 낙폭 자리에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유입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LS 버트리즈 지는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나올 이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막상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현 위치에서 강하게 눌리고 있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난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부근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인 모습이에요.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 즉 호가청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바로 이 5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경우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라운드 피겨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면서 시세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지난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실패했다. 이 저항을 받고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견고하게 지지해줘야지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빠르게 뚫어주면 이때부터는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정말 직행할 수 있어서 LS 버트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45,000원 부근만 견고하게 지켜주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면서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뚫을 것이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제가 3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항을 맞고 시세가 빠진 다음에 4차 눌림목 자리가 형성될 건데 앞으로 나올 이 3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는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라운드 피겨 자리가 될 겁니다. 자,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제가 이렇게 분명히 LS 머티리얼즈 지난 신고가 흐름 기록하고 39,000원 가격 형성될 때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앞으로의 고점은 라운드 피겨 자리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를 노리려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뭐겠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줘야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앞으로 뚫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LS 머티리얼즈에게 남아있는 재료 크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남아있죠? 바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대감이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재료로 작용이 되며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건 뭐예요?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최근 7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어요?
코스피 200의 에코프로버티가 포함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7천억가량 들어와서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 3조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5조 가량만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5조의 시가총액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겁니다. 그러면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7천억가량 들어오겠죠.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유통 물량은 지금 2천억에서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7천억이 들어오는 순간 점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는 당연히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 부근을 가뿐히 돌파하겠죠.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어즈에게 남아있는 두 번째 재료, 이게 뭐예요? 바로 울트라 컵패시터에 대한 기대감. 이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이 2차 전지의 신기술인데 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친환경 섹터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올라와 주면서 장이 다시 좋아지면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으로서 2차 전지 섹터의 수급과 친환경 섹터의 수급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강력한 수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때 5만원 라운드픽 자리를 빠르게 돌파해줘야 다음 라운드픽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에르스 버트리어즈를 대응하시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르스 버트리어즈 지금 절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4만원 부근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만 견고하게 유지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세 말아 올리면서 라운드픽의 자리 돌파할 거예요. 그럼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앞으로의 매도가, 이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라운드픽의 자리 저항 구간에서 얼마나 투매 물량이 확대되는지, 즉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앞으로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 이거 실시간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매도가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는 신규 상승 중인 만큼 보호 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에르스 버트리어즈 공모가가 6천원 부근이었죠. 현재가 기준으로 이미 청약으로 잡혀있는 물량은 7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7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6천원 부근의 청약 물량들이 어디에서 보호 예수가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어디에서 멈추시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의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이어지며 5만원 라운드픽의 자리를 앞으로 돌파하면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텐데,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 두 번째로 보호 예수 물량,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에르스 버트리어즈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의 실시간 매매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자, 이렇게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실시간 브리핑 확실하게 해드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나오면 이 시세 분출 자리의 최고점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그냥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즈의 정확한 매매 서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에르스버트리즈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운드픽의 자리에 저항 구간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때 이러한 눌림 목적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앞으로 5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신규 진입 단가와 지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비중 추가 타점 잡으면 돼요.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에르스버트리얼즈의 매도가뿐만 아니라 에르스버트리얼즈의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자,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에르스버트리얼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에르스버트리얼즈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눌리곤 있지만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도주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 시장의 주도주들은 전부 다 IPO,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얼즈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면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의 수급과 친환경 섹터의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까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르스버트리얼즈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제로로 풀었을 때만 이 정도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에르스버트리얼즈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에르스버트리얼즈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확률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오는데 에르스버트리얼즈 지금 눌림목 자리 상승 4파 자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4만원 중반 부근만 견고하게 지켜주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자리에서 에르스버트리얼즈 확실한 매도가 받아가서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얼즈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하라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 에르스버트리얼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 타이밍 못 잡아서 수익 못 챙기면 어떻게 돼요? 5차 상승 파동 끝나고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면서 하락 3파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5차 상승 파동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에르스버트리얼즈 확실한 매도가로 수익으로 마감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버트리얼즈의 확실한 매도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선 에르스버트리얼즈의 매도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3일 전의 경우에도 두산로봇스 이 종목 하나로 단 5일 만에 8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이렇게 에르스버트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복리로 쌓아 나가면서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버트리얼즈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르스버트리얼즈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자리 나오고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면서 하락 3파 자리 나오며 마이너스 40%의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하면 에르스버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앞으로 5차 상승 파동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만큼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에르스버트리얼즈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당장 에르스버트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해서 에르스버트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서 복리로 여러분들의 계좌 불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래서 LS 버티리즈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